뭐 하고 있었다고요? 아, 저 아프리카 TV 보면서 과제 하다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과제를 했다. 네. 웃음이 나와요? 아프리카 아니요. TV를 본 거예요? 과제를 한 거예요? 형사유서를 했는데요. 과제하고 와서 짐 풀고 있었는데 성태형님 방송 시작한다고 하셔가지고 계신 나 곳이 어디예요?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 네. 저는 사실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라서. 괜찮아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 많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고요. 아, 뭐쫄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네. 않아도 돼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그럼 해주겠어요? 전 네. 제2군이고요. 지금 현재 26살입니다. 아, 유독 26살들이 전화가 많아요. 그쵸. 저희 때가 아무래도 취업 나가야 되나? 아니면 꿈을 쫓아야 할 마지막 시기인가? 이거를 좀 고민 많이 하는 시기라서. 26살 되셨잖아요. 여기 안 그래도 고등학생들도 꽤 있고 중학생도 있어요. 네네. 여기 한참 후배들에게 확 마음에 가슴에 와닿을 한 말씀 한번 이런 말을 되게 하고 네, 싶었는데요. 꼭 네. 해주세요. 한번 그냥 잊혀지지 않도록 제가 갑니다. 공부학번인데, 현역 때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지방대 왔어요. 사실은 집이 서울 경기도권인데, 천안권까지 대학을 내려왔어요. 아이고, 남아하셨네요. 공부를 안 하시면은 학벌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었을 때, 친지라던가 아는 사람이나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가서라도 아르바이트 가서도. 학벌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 어느 대학교 알바에도 가셨대요? 학벌. 여러 가지 했었죠. 제가 근데 가장 좀 창피스러웠던 건 아버지가 자영업하시는데, 네. 자영업하는 아버지 일손 도우러 갔다가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대학생인데 어느 대학 다니냐. 이제 이럴 때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청운대는 아니고요. 왜 당당하게 말씀 못 하셨어요? 창피하니까요,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고, 잘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서, 아, 진짜? 지금도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 먹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게 고민이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아무튼, 야, 아니, 큰 예. 소리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드리자면은 공부를 왜 하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쵸.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얼마든지 내가 쉽게 하거나 혹은 내가 먼 미래를 다시 꿈꿔야 되지 않는 시기를 만들려면은 네네.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성태형님이 말씀하신 그 동영상 중에 재수, 삼수, 뭐 장수해봤자 미뤄봤자 뭐가 바뀌나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졸업한 지가 지금 2009년에 졸업했으니까 뭐약한 7년, 8년 됐네요. 근데 그때 미뤄놨던 공부를 저는 이제 와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태를 야, 벌어지지 않게. 너희들 지금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뭐 지금 중고생 여러분들에겐 한참 형님이신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 느낀 게 많아서 그렇죠. 아, 삶의 정말. 세월을 많아서. 아, 자기 솔직한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보통은. 말씀해주신 게 맞아요. 보통 저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지만 대화하는데 말의 힘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이제 뭐 서울권에서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이런 대학생들 보면요. 벌써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히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전화 주신 이 형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그 담당 상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잖아요. 이거 되게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가 된 상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니들 인사 빨리 하세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또 뭐예요? 그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아프리카 TV 그 방송 돼가지고 한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털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런 걸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감안하고 이렇게 자기의 뭐 물론 지방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 그게 뭐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사회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네.
일종의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어떤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말씀 감사드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되게 그런 것들 많이 차별 혹은 뭐 스스로 어떤 자격심 이런 걸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가장 내가 이건 정말 너무 무시당했고 너무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됐고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개인적인 건데 이게 다범 그렇게 공통적으로 작용이 안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능력이 없다는 물론 대학 때문은 아니지만 진짜? 뭐 여러 상황도 있지만 제가 군대 때 헤어졌는데 이제 에. 좀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좀 4년 5년 동안 만난 친구가 능력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넌 능력 없잖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빠는 나를 책임져 줄 만한 그게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제. 왜 책임을, 뭐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안될 그렇죠, 것 네. 같고. 아, 정말 이건 너무 마음 아팠겠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화 주신 후배님이 진짜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네, 그렇죠. 야, 그것도 군대 가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건. 바람 났죠, 뭐. 그건 뭐, 개인사니까 뭐. 그거를 국한해서 뭐 공부랑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야, 아니, 뭐. 정말 뭐 예를 들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남자친구가 능력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절대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좀 예의가 없다. 정말 남자는 군대 갔으면 얼마나 그 춥고 배고프고 내 정말 가장 밑바닥에 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거든요. 고생 많았어요. 소개팅을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아,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식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기승전 성태형 있으시잖아요. 여자친구 자랑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태형도 있으시잖아요. 그 약혼녀, 그 이지은 씨인가? 이름도 알아? 무슨 또 약혼녀예요? 전 약혼녀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더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이야기 해줘서, 진짜 감사하단 말씀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좋죠?